자, 열 문제 풀어보셨고요. 해설입니다. 자, 여기서는 decision,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는 소유격 골라라. His죠. President을 받으시는. 사장이 발표했다 결정을 제이슨 리를 마케팅 부사장 직책에 임명하는 결정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 우리 제품 하면 our product가 되고, 예, 소유격을 만들면 our products가 되겠죠. 명사 visibility. visibility는 가시성이라는 뜻보다는, 예, 상품에 대한 인지도, 이런 느낌으로. 인지도는 recognition. 이렇게 바꿔 쓰는 형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전략회의에서 논의했다 방법을 제 우리 제품의 가시성,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Direct Flight. 자, Flight이 명사죠. 명사 앞에 쓸수 있는 장치 여기는 No밖에 없습니다. No Flights. 명사 앞에 No Direct Flight. 형사 들어갔고요. Direct Flight은 직항편. 베를린에서 오는 직항편이 현재 일정이 없죠. 그래. 하지만 항공사 직원이 다른 여행 노선 추천 가능하다. 그래서 노후가 있고, 낫이나 이런 거는 명사 앞에 바로 쓰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난이 있는데, 나는 of the flights. 이런 구조로 사용이 됩니다. 무비 클럽 멤버들은 일주일에 한번 만난다면, once a week. 자연스럽게 올리는 두 번,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세 번, 이렇게 나가겠죠. 앞으로의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 일정을 잡다 할 때, schedule A4라는 전치사 씁니다. 날짜, 시간 앞에. 일정을 바꿀 때도, reschedule A4B. 날짜, 시간 앞에 for가 나왔고, 나중으로 a later time 쓸수 있는 표현이 A번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a later time은 error later time 이렇게 해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later 나중에 만나요 할때 2시 30분 회의를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미스 초이가 3시에 accountants meeting이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자 다시 이런 얘기고요. listen이 있는데,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간, in recent month, 이런 식으로, 최근 몇 달간,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참석 희망하는 사람 누구든, anyone. 자, 여기는 once가 s가 붙었다는 거고요. those 사람들하면, who want. 네, 복수형의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네, 함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트레이닝 세션 11월 15일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든 예, 나카무라에게 연락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컨퍼런싱 장비, 화상회의 장비가 다음 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 아니면 좀더더 일찍 올 수도 있다. Sooner, 예, maybe sooner, 더 일찍 올수 있다. 말이 되는 표현 찾기 문제입니다. 다음 영업부 회의 전에 프린터 출력해서 현재 고객 명단을 출력해서 미스터 초를 위해서 출력해서 그에게 보내라. 예, 전치사 to 뒤에는 목적격을 사용하는 거죠. him. 제기되면서 himself를 쓰려면 동사의 동작의 주어랑 대상이 같아야 돼요. 주어는 여기서 please니까 명령문 you가 되고 받는 사람은 미스터 조 다르죠. 예, 주어랑 대상이 다를 때는 제기되면서 쓰면 안 됩니다. 제기되면서 self는 동사의 주어와 그 목적어가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 사용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쓰면 안 된다.
기술 지원팀은 remind 한다. remind는 somebody to do 이렇게 쓸수 있고요.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알리다 할 때, somebody that 주어 동사 이 패턴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MBS 직원들에게 전원을 끄다, turn off. 전원을 켜다, turn 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근무가 끝났을 때에는 전원을 끄는 게 맞겠죠. 그래서 turn off. 전원을 끄다. 간단한 문제 되겠습니다. 미즈 로버츠는 매니징 비즈니스 명사 앞에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her 비즈니스가 되겠고, 소유격을 강조할 때 own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해오고 있죠. 몇년 동안 now 현재를 기준으로 몇 년, 지금까지 몇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